오, 바로 시작하자마자 좋아요. 박수 쪽. 와, 흥미롭습니다. 올리세죠? 올리세. 아, 올리세 잘해. 아, 근데 뭐 프랑크푸르트 잘하는 팀인데. 잘하는 팀인데 미넨이 또 다시 똑같이 찍어 누르는 축구. 완전 발라버리네. 와, 수비 진짜 많다. 진짜 많다. 오! 맞습니다. 와! 야, 저 새끼를 본다 해. 길을 어떻게 보냐는 거지, 저 진짜. 올리세. 올리세? 올리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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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케빈 트랑 골키퍼 잘 막았다. 와. 와, 진짜 올리세 진짜. 와, 킥 좋은 거 봐서. 야, 와, 핑거팁이네. 예. 와, 와! 야, 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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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김민재 골! 머리가 아니야, 오른발! 와, 똑같았어요. 완전히 갇혀있네. 김민재! 아, 아이스. 좋은 태클. 자, 들어가는 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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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 오! 따라가야죠, 슈팅! 오! 오! 뭐야?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빨라? 박수 한 방이네. 마르무시. 마르무시. 와, 우리 역시 이번 시즌. 최고의 선수 중에 한 명. 어마무시하네요. 아, 근데 프랑크푸르트도 진짜 확실한 거는 저기서도 빌드업을 해서 나올라 그러네. 아, 민재 잘했어. 좋아요, 김민재. 아, 김민재한테 뭐 저런 거는 뭐 안정감 있는 수비 보여줍니다. 마르무시. 아, 진짜. 어, 민재. 민재. 그렇지. 아, 뒷발. 아, 지금 뒷발 패스 왔어. 봤어 이거 이거? 센터백이 툭. 어. 아, 좋았어. 휘청거리잖아. 그냥 걸리는 거야. 아니, 저걸 누가 세상을 해. 센터백이 저기서 저렇게 할. 그렇지. 오. 박선초. 오! 오! 아, 한 사람이 없네요. 와, 오파마이카노 저기서. 오빠, 오빠. 와! 마르무시, 마르무시. 와, 마르무시. 김민재. 아, 김민재. 김민재. 옵니다. 아! 김민재. 김민재. 아, 여기서 득점. 오! 박선초 내주고. 아! 야, 방패로 때려버리네. 미쳤다. 와, 됐다. 먹히면 그냥 다시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김민재가 한 골 더? 멀티 세트맨 그만 넣어. 멀티골? 멀티골? 페리키! 내주고. 올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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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클! 올리세! 믿고 있었다고? 야, 잘한다 역시. 와, 근데 방금 올리세 진짜 잘한다. 케인 연계 기가 막히게 했어. 아~ 와, 들어오는 볼 논수로 탁 돌렸는데. 와, 오! 슈팅! 마르무시. 마르무시. 와, 마르무시 이 새끼 미친놈이네 이거. 제 총 빠르네. 쟤도 어디 가겠네요. 이게 예, 리버시블 아닙니까? 아, 그럼요. 어떻게 양면이라고 그랬는데. 양면이죠. 양면 잡아. 양면 잡아. 자, 가을 겨울 또 신상 나와서 저희가 또 함께합니다. 일단 이게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지금 갈아 입었습니다만 뒤집으면은 양 그냥 퍼요. 어, 퍼요, 퍼. 아, 두 가지 느낌을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네. 양면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털이라는 거잖아요. 네. 이거 자수도 되게 예쁘게 넣어놨어. 네. 아, 자수도 있네 여기. 괜찮아요, 있죠, 있죠. 네. 여기 모자에 돼 있어요. 아, 모자. 요게 네. 포인트입니다. 이거 괜찮아요. 어, 이거 예뻐요. 아, 예뻐, 예뻐. 네. 아, 이거 디테일이 좋아. 이거 옷이. 그리고 요 색도 예쁜 거 같아, 카키도. 카키색 진짜 괜찮았어. 어, 카키 괜찮아. 어, 느낌이 괜찮은 거 같아. 이 색깔. 이 색이 전 마음에 드는 거 같아. 아, 여기 네. 예뻐. 사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우터 하나로 가신 분들 많습니다. 아, 남자. 아, 이번 시즌은 그냥 이거 하나로 간다. 딱 이렇게. 어우, 추워. 어, 어제도 이거 입은 거 같은데? 이러면서,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분들 네? 많거든요. 네, 이러면서 한다니까요? 사실 요즘 패딩 가격이 말이 안 돼요. 너무, 아, 그쵸. 너무 비싸요. 솔직히. 몇십만 원 호가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건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 다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럼요. 얼마죠? 이게 지금 오늘 26만 9천 원 출시가 된 제품인데 이 지금 엄청난 할인 하나 들어가서 21만 9천 원, 5만 원 할인 제품으로 들었는데 또 무이자 할부도 있죠. 그렇죠. 이게 12개월 동안 무이자예요. 12개월 무이자예요? 너무 네. 너무 막 주신다. 차도 아니고 한 달에 18,000원이면 치킨 하나 정도도 안 되네. 안 되죠. 그렇죠? 요즘 2만 원인데. 그렇게 12개월 할부로 끊는다. 네. 근데 여기 또 적어도 있다며요. 무상으로 AS 해주는 거 있죠. 그렇죠. 아, 맞아, 맞아. 뭐 퍼에 좀 이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퍼가 문제가 있을 때가 지퍼가 있어. 지퍼가 뱅거가 맨날
나 막 안 올라가 막 지금. 그럴 때 대비해서 3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야, 미네는 거의 3대3으로 이렇게 비긴 했는데 김민재 선수 스트라이커입니까? 아, 첫 골. 네. 드디어 리그. 김민재 선수가 이번 시즌 베르나우드 할 때 골을 먼저 넣었습니다. 아~ 먼저 넣었어요. 네.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해서 그렇죠. 골을 놓고 봤는데 설마 설마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베르너보다 한 발 빨리 먼저 넣었습니다. 야. 그 분데스리가 진출 이후에는 두 번째 골이죠. 두 번째 골. 지난 시즌 12월에 슈투가르트와의 경기 때 골 넣었으니까 그러면 10개월 만에 일단 골 넣은 거고. 그리고 올 시즌 첫 번째 골이고. 일단 토마스 멜라가 너무 잘 내줬고. 아, 거진 그냥 땡큐로.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머리나 이런 게 아니다. 발로 오른발로 오른발로 딱. 김민재 선수는 스탯 한번 봐줘봐요. 네. 네, 지금 평점도 그렇고. 오늘 골 포함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잘해줬는데 아 일단 상대가 야 진짜 프랑크푸르트가 왜 와. 1, 2위를 다투는지 알겠네. 이건 진짜 인정이에요. 마르무시하고 에키티케는 네. 와 마르무시 대박이네. 마무리가 아니 뭐 오늘 뭐 7.3 받았네요. 7.3 그리고 네. 수비적인 지표도 괜찮았습니다. 걷어내기 한번 헤더 클리어 한번 그리고 태클 성공 100% 뭐 볼 경합도 3번 성공. 뭐 수비적인 역할도 다 해줬고요. 일단은 그 패스 성공률이 92%입니다. 근데 이제 확실히 오늘은 느끼는 게 그러니까 뮌헨이 못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경기를 보면. 맞아요. 우리가 보면서 저 공격 작업 같은 경우는 거의 와 막 거의 미쳐 아트였어. 아트. 프랑크푸르트의 원정을 가가지고 올 시즌 네. 둘이 이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와 진짜 오늘 가둬놓고 저렇게 팬다고 원정 가서? 할 정도로 정말 대놓고 했는데 압박도 좋고 라인 올려놓고 라인도 상당히 전진시켜놓고 안정감이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프랑크푸르트의 그 에키티케와 마르무시 특히 마르무시는 이번 시즌 미쳤거든. 아 인정이에요. 해리케인보다도 더 폼이 좋을 정도니까 속도가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이렇게 라인 올렸을 때 한두 번 딱 뒤에 잡으면 그걸 넣어버려. 무조건 넣어버려. 오늘도 골맛을 또 봐버렸잖아. 너무 좋은데? 너무 위협적이고? 그 골맛도 아니 근데 이게 너무 빠르니까 이게 벌어지면서 골을 그러니까 점점 벌어져요 이게. 그래서 와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우파메카노가 묻으려다가 묻으려고 앞으로 쭉 빠지면 빠지면 그냥 들어가고 김민호 선수가 헤딩해서 떨어졌는데 그 세컨 볼 나서 또 밀고 들어서 그렇죠. 골 넣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없죠. 그런... 빨라서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잡아야죠. 잡으면 경고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근데 김민재 선수는 내가 봐서는 뭐 그 지금 확실히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는 그런데 불구하고 확실히 그냥 우파메카노하고 자리를 잡는 것 같긴 해. 아 맞아. 네. 이 정도 라인을 잡았을 때도 계속 그거를 굉장히 넓은 범위라든지 네. 그래서 커버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오늘도 보면은 그 우파메카노하고 서로가 사실 이렇게 위아래로 계속 올라가면서 커버 치는 게 괜찮긴 해. 네. 이게 상대가 오늘은 좀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그 우파메카노 이제 문제는 약간 햄스트링 올라왔잖아. 네. 그래가지고 다이어가 나왔는데 사실 거기서 보면 그 세 번째 골 허용을 할 때 네. 김민재가 헤딩으로 떨어뜨려준 볼을 다이어 쪽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는데 못 따라오잖아.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르무시가 빠르잖아요.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마지막 실점 때 다이어 병풍 같은 느낌이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이어가 여기 이 축구에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게 두 선수가 얼마나 컨비네이션을 하느냐 그쵸.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미드필더 쪽에서 커버 치는 게 좀 더 필요할 것 같긴 해. 나 커버를? 특히 이렇게 빠른 선수가 있는 팀에게는 약간 쥐약이 될 수 있지. 라인을 너무 올리니까 이거는 사실 이럴 때 실점하는 건 아까도 그랬지만 뭐 굳이 누가 더 뭐 센터백 중에 누가 실수했냐 누가 뭐 빌미했냐 이거보다는 라인이 이 정도로 높게 그 아까 히트맵 한번 봐봐봐. 김민재하고 파메카노하고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면 그냥 이거는 중앙 미드필더잖아. 미드필더죠. 그렇죠. 미드필더죠 이거. 그리고 더 웃긴 게 노이어도 한번 봐봐. 노이어. 골키퍼. 아 노이어는 거의 노이어가 수입이 센터백 위치예요. 노이어는 부스케츠야 지금. 진짜 부스케츠야 이 정도면. 나중에 저희가 편집할 때 보여드렸지만 그냥 다 이 정도로 올려서 라인을 하기 때문에 저렇게 맞아. 너무나 빨라. 마르무시 너무 잘하는 네. 거. 마르무시가 진짜 그 딱 하나 있는 포인트 진짜 오늘 다 먹었어. 네. 딱 바이에른 뮌헨이 골 먹을 딱 하나 있는 포인트 그냥 스피드 하나 그냥 딱
그래서 이제 뭐 수비는 약간 이제 그 하이라인을 워낙 쓰기 때문에 네. 빠른 팀 너무나 빠르고 결정력이 있는 선수들을 상대로 해서는 좀 어떻게 하냐 그걸 네. 어떻게 좀 커버 칠 거냐 요거에 대한 고민들. 그러니까 묻어나는 걸 조금 더 적게 한다든지 다른 선수가 뭐 풀백이 약간 커버 친다든지 네, 뭐 약간 변형 3백식으로 바꿔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가 나올 때 들어가지고 요 고민들은 좀 더 콤파니 감독이 해야 될 것 같고 공격 작업을 할 때는 오늘은 해리케인이 물론 그 올리세 골을 때는 기가 막히게 연기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네. 좀 죽었어. 네. 그렇죠. 요새 해리케인이 조금 그러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옷이. 빌라전 때도 봤잖아요. 네. 케인 약간 좀 사라질 때가 있어요. 네. 전 빌라전 때도 그렇고 이번 경기도 그렇고 케인이 너무 이 자기가 하던 역할이 여기 미넨 선수랑 안 맞아.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여기 보기에. 네. 저는 진짜 오히려 토마스 밀러가 맞아. 토마스 밀러가 안에 있으면은 선수들이 엄청 유기적으로 엄청 되게 이타적인 플레이들 많이 하는데 케인이 있으면은 다 서 있는 플레이들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케인이 조금 스타일을 좀 바꾸든지 자기를 좀 팀에 좀 녹아들 있게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은 해요. 케인의 오늘 평균 어때 위치가? 나는 케인이 지금 많이 벗어나서 플레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케인이 오히려 이럴 경기에서는 박스에서 좀 더 해서 골 슈팅을 노려야 될 것 같은데. 아. 벗어나기보다는 느낌은 그러니까 좀 더 피니셔가 돼야 되는데 나와서 플레이를 하는 것 때문에 네. 좀 자기 어떤 물론 케인은 그렇게 자기가 원래 9.5번을 잘하긴 하는데 그렇죠. 뮌헨에서 지금 요구받는 것은 좀 더 이 박스 안에서 그렇죠. 자기가 피니셔로서 역할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자꾸 나오다 보니까 좀 사라져버리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슈팅 두 개밖에 못 때렸어요. 스트라이커 치고는 좀 아쉬운 수치 아닙니까? 그렇지. 아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선이 워낙 좋아서 사실 뭐 아까 토마스 밀러 같은 얘기를 했는데 토마스 밀러는 그 람 도이터라고 그래서 독일에서 되게 유명하잖아. 그 이름 자체가 하나의 포지셔닝이잖아. 람 도이터가 공간의 지배자, 공간을 창조하는 선수라는 건데 기가 막히게 포지셔닝을 하거든. 오늘도 근데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올리스 너무 잘하잖아. 그리고 뭐 그나브리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2선에 있는 3선에 있는 선수가 침투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선수 2선이 좋기 때문에 그 골볼을 받아서 자기가 마무리하는 역할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조금 벗어나는 능력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줄 텐데. 케인이 골대 앞에만 있으면 충분히 줄 선수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가니까 여기에 선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밀러의 연결을 센터백인 김민재가 받아서 골 넣고 물론 코너킥 상황이었지만 또 우파메카노랑 센터백이 오늘 두 골 넣었어. 맞아요. 센터백이 두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렇게 포지셔닝을 잡고 있는 게 해리케인이면 좋지. 그렇죠. 거기가 해리케인이 되면 진짜 상대편 수비도 미치죠. 긴장을 못 그쵸. 낮추죠. 진짜 긴장을 못 낮춰요 그거는. 아 근데 해리케인이 저 오늘 김민재가 너무 멋지게 골라서 아 신나서 소리 질러. 이대로 이기면 진짜 최고였는데. 그래, 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상대가 프랑크푸르트고. 네. 아 그걸 진짜 너무 멋있게 놓고 막 이번 시 첫골이고 막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됐다 이거는. 네. 됐다. 지금 어쨌든 쿰파니 체제에서 되게 적응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빌트지 씨 뭐 이러려고 그랬더니 아 느낌 왔는데 진짜 아 근데 뭐 진 건 아니지만 언제 가서 아 근데 프랑크푸르트에게 지난 시즌에 5-1로 졌었어요. 아이 그걸 그거는 생각해야 돼. 프랑크푸르트에게 지난 시즌 때도 5-1로 져가지고 그때 투엘도 엄청나게 욕먹고 김윤재도 굉장히 고전했던 경기야. 그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미넨이 좋아진 거야 지금 과정 면에서도 좋아졌고 지난 시즌하고 이번 주 초반에 지금 좋잖아. 지난 너무 다르죠 시즌. 너무 다르죠. 어쨌든 잡을 만한 경기였는데 조금 아쉽긴 하다. 아쉽긴 했다. 아.